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후원하는 모임 행사가 동네에 있어서 지나가다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아트를 후원하는 모임을 연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요.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아버지가 많은 것을 만들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도메인이라는 공원을 많이 곳곳에 조성하고 있어요. 도메인의 다리를 지나서 후원의 장면을 가고 있어요. 걷기 편한 워크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카이파티키라는 것은 이 나라 공통어인 마오리어로서 어를 뜻하는인다. 지역 주민들이 다 모이시고 지역 의원님들도 다 모이셨더라고요. 예술이 번창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모임이 있으면 항상 소세지를 굽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답니다. 도메인의 모습이에요. 아트를 후원하기 위한 많은 행사들을 홍보해 두었지요. 페어렌츠 팩이라고 또 라는 행사도 보이네요. 풍선 같은 조형물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답니다. 넓은 잔디가 보이시죠? 저는 이 잔디를 깎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곳에는 아빠가 잔디를 잘 깎아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잔디 깎는 아버지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기자들이 사진을 갖고 굉장히 잘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먹었답니다. 핫도그에는 케첩과 머스타드를 뿌려 먹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소스예요. 이곳에서는 저 큰 소세지를 구워 먹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파란색 풀과 대비되어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즐거운 지역 모임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좋은 모임도 열고 예술도 후원해 주니 참 좋았어요.
이렇게 지역 의원님의 차도 보이네요. 아름다운 나무 사이에 보이는 전경이 굉장히 즐겁지요. 잘 가꿔진 나무에 신비로운 나뭇잎들이 참 좋았어요. 도메인의 이름이 보이시지요? 언덕이라는 표시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선 코컷이 도메인을 니로 조성하고 있어서 마음껏 운동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답니다. 저희 동네 버거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보이시지요?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못했답니다.